학교 사용 설명서. 오늘은요, 2022 개정 교육 과정 관련한 이야기를 또 기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자료는 교육부에서 나온 이 브로셔를 가지고 하겠는데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네요.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힘주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셔는 2단 구성인데요. 총론적인 부분이 한번 펼치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펼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교육까지 이렇게 큰 틀에서의 변화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단 요걸 먼저 보는 게 낫겠죠? 내년부터 초 1, 2에 적용이 되고, 이제 중등에서는 25학년도부터 중1, 고1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이 개정교육 과정의 가장 또 화두인 고교 학점제가 25학년도 고1부터 적용되니까 현 중2의 학생들이 아주 또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개정 방향에 있어서 일단 이게 이제 가장 큰 학습자상 비전이죠. 보면은 주도적인 사람이 이제 가장 큰 방향인데, 이게 바로 이제 OECD에서 제시한 비전, 에이전시를 우리의 이제 용어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OECD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그래서 OECD Education 2030의 그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할수 있겠고요. 이를 네 가지 인간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서 브로슈어에는 없는 내용을 붙여봤고요. 너무 빨랐다면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라는 용어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역량은 기존에 있었던 2015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해서 기존의 의사소통 역량이었는데, 그게 이제 포용성을 강조하고, 또 최근에 불거진 여러 사회적 문제, 특히 코로나 같은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협력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더 강조가 되어서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적인 6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각 교과별로 이제 그 역량이 재구성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역량과 더불어서 특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주도적인 능력, 그리고 기초 소양, 그리고 협력과 공동체 측면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문서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교육 과정들이 다소 개인적이고 또 내용 중심적인 것에 대한 반성이 이어지는 것이 보이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언어, 수리, 여기에다가 이제 디지털이 더 강화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의 영역으로 이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소양이 또 강조되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내 문제만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학습자의 진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시 진로. 이 진로가 비단 뭐 고3, 중3뿐만이 아니라
촘촘하게 진로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학점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요게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 중이죠. 그래서 학기제로 특히 미수가 될수 있다는 점, 요런 점이 아주 또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 과정의 이제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잘 보셔야 될게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이 깊이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추상적이긴 하죠. 근데 깊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 뒤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해서 학생의 삶과 연계된 것이 깊이 있는 학습이다. 또그 학습에 대한 주도적인 성찰을 하게 만들면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내용적 지식에서 더 나아가서 미래의 또 현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요. 좀 총론과 이제 교과 교육과정이 좀 따로 노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이러한 이 모든 것이 그 개별적인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잘 드러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각 교과별로 이제 마치 책임 분담으로 서술하듯이 되어 있어서 각 교과별로 학습 도구어 같은 것들도 좀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열심히 또 협력적으로 이번 개정 교육 과정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후문도 들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실질적인 그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또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확대되어서 학교 자율 시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연간 34주 기준에서 학기별로 한 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지역과 학교의 여건 또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시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마을결합형 교육을 이렇게 자유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책자를 또 발간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갈수록 학교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중요시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역량을 기를 수 있게끔 하는 또 새로운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 AI를 활용한다는 거. 챗GPT가 뜨겁죠.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맞춤형으로 개별적인 그런 성장을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교육과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정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후딱 가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변화를 보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깊이 있는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각 교사별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통합적인 준비, 또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에, 진짜로 배워야 할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학습 과정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찰의 과정에 배려돼야 된다는 이세 가지가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에 계시든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모호해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유 자체가 이제 내년에 새로운 교육과정 맞이해서 정말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학교에 있다고 해도 초등을 또 같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입학 초기 활동을 내실화하고, 그쵸. 너무 유, 초, 중, 고가 이렇게 탁탁탁탁 단절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서로 좀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실화의 모습이 보이고요. 안전교육 중요하고요. 특히 요 이제 놀이, 신체 활동이 확대된다는 것은 이미 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진로 연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또 초등학교 이전에 그 학생들의 상황이 많이 다른데 초기 적응 활동에 굉장히 중요시 해가지고 화두죠? 문해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보 교육은 모든 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중요시되는 것을 또볼 수가 있고요. 또 교과별 창의적 체험 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또 기본 전제로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에서 이제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다시 이렇게 가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 또 학교마다 다를 텐데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해가지고 기초교육을 또 중요시하고 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내실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학교에서는 크게 뭐 다른 점을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역시 2022의 가장 큰 것은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이죠.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방향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 주변에 이런 고교학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 밖과의 연계도 여러 가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중학교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 이수 기회, 학점 취득 조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에 따라 가지고 40% 수준을 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40%를 넘어야 이수가 된다는 것은 중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주지시켜 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교 교과 구조를 개선하면서 사회생활 안내와 적응을 미리 할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 교육 과정이 구현될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이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연구와 또 연수와 그런 공문들이 활발하게 오는데요. 역시 장애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교육 과정의 흐름에 맞는 그런 특수교육의 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무슨 준비를 좀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이제 새로운 개정 교육 과정에 맞는 교과서가 이제 나오겠죠. 그것도 선정을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결국 교과서를 선정해서 그게 저희의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좀 주도적이지 못했던 저를 반성하면서 교과서 선정할 때 성취 기준을 어떤 식으로 녹여냈는지, 또 이러한 것에 대한 고려사항 같은 것들을 잘 읽어보면서 교과서 선정부터 제가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뭐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과연 나의 수업과 평가는 진짜 학생들에게 배워야 할 지점에 있는 것인지를 반성해 보면서 더 학생들의 삶을 잘 반영하고 실제적인 역량을 또 기초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이두 가지 역량 기초 소양을 잘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되겠다. 또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소양. 그 소양 중에서도 이 디지털적인 것에 대해서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적인 측면에서 여러 논란도 많지만 이미 이것은 이제 우리의
학생들에게 벗어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걸 전제 조건으로서 제가 사실 이런 유튜브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제는 정말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고 교육과정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저부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연구하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한 인성 교육을 벗어나서 우리 학생들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여러 지역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여건, 방법들을 좀 계속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4개를 설정했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육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022 개정 교육과정 요 브로셔 같이 보는 거 기본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부업과 교육과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사례들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